마치고 저와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이름을 윙스라고 지으셨어요?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꿈꾸고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느껴졌던 것을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 날개는 우리가 흔히 비상, 이 사람을 더 어떤 높은 차원으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. 왜 천사도 날개가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윙스, 날개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에 제가 했던 그 간증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 영적인 것을 막 사모하면서 이렇게 정말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비전은 이 크리스천들이 날 수 있게, 세상 사람들이 날 수 있게 그런 부르심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요. 하나는 독서 모임이라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자기개발 분야에 가르치는 쪽 은사가 있다 보니까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계속 세상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독서 모임, 어떤 자기개발 콘텐츠를 하죠. 이래서 크리스찬들의 어떤 모임, 이 연합으로 이 시대를 발맞추어서 이 독서 모임이라든지 어떤 인생 모임이라든지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이분들을 윙스, 정말 한 차원의 높은 차원의 재능으로 이 콘텐츠화 해야 되겠다.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. 독서 모임, 자기개발 모임 등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윙스라는 뜻이 또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날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. 그런데 이 꿈속에서 제가 이 영적인 꿈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잖아요. 예. 저한테 어떤 음성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로 유튜버, 100명의 유튜버를 양성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. 시대적으로 이 미디어 사역이 아마도 준비가 돼야 되나 보구나.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미디어 사역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을 먼저 조금 가르쳤어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인들이 본인의 사역하실 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셨거든요. 근데 사역하는데 정말 날개를 달았다. 이럴 때 이런 재능이 필요한지 몰랐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크리스천 크리에이터, 이 미디어 사역, 이제는 교회 아니면 어떤 그 크리스천 사업을 하실 때 그 어떤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갈 때 이제는 이 미디어가 기본이 되는, SNS가 기본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히 보기에 또 정보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미디어의 선교를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주님 그러면 이 윙스가 어떤 의미인가요?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 언약계 아시죠? 구약시대 언약계, 제가 이제 구약의 그 성경 그 부분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언약계에 보면 케루빔의 날개가 있습니다. 그 케루빔의 날개가 성경에 열왕기상 8장에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.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계 처소로 이제 메었어요. 들어 메고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의 그룹의 날개 아래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지성소,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형이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언약궤를 지성소 안쪽으로 들여놓았다라는 표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들어갑니다. 이 구름이 생겼다는 표현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못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이 이 가려주는 윙스의 역할입니다.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도 가지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되게 그 방황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. 이 온라인으로요.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 7장 89절에 이 여호와의 목소리가
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생물들의 날개, 그룹 날개 사이에 들려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. 3장 25절에 보면 그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한몫.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 보혈의 피로 가려주는 거, 이 윙스로 가려주는 거. 그래서 제가 아 헬라어로 이게요, 이 힐라스테리온, 이 케루빔의 윙스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는 화해의 장소, 응보자가 되어야겠다. 희망, 서로 의지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분들끼리 우리가 같이 힐라스테리온 공부의 선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이런 뜻 가운데 함께 이 윙스 하실 분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또 은혜도 나누고 또 우리가 원칙이 말씀과 감사 그 선포의 능력이 있거든요.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윙스에서는 중장년의 자립을 도우는 것을 사역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결혼과 또 일터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. 인생 수업, 월요일에는 인생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. 수요일에 밤에는 중보기도 라이브, 금요일엔 새벽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아래 단톡방 정보에서 자세히 내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.